자,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떠들썩하죠? 아니 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방영되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을 아시죠? 그곳에서 백종원 대표님하고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미슐랭 3스타 출신의 안성재 셰프님의 마늘라면이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성재 셰프님의 마늘라면을 안 만들어 볼 수가 없죠. 오늘은 그 안성재 셰프님의 마늘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먼저 안성재 셰프님이 끓였던 라면과 똑같은 거 백라면 요거 준비해요. 그리고 똑같이 거기서 나왔던 요 통마늘, 거기서 이제 껍질째 통으로 요거를 구워가지고 쓰죠. 요 통마늘 요렇게 두 개 함께 준비합니다. 자, 이제 요 통마늘은 안성재 셰프님이 하신 것처럼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이제 푹 구워줄 건데, 근데 요 통마늘은 다 좋은데 여기 이 뿌리 쪽에 흙도 많고 여기 심지어 또 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아그작하면은 아시죠? 그냥 옥수수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마늘 깨끗이 씻어 갖고 왔고요. 여기 사이에 진짜 돌이랑 흙 같은 거 진짜 많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요 통마늘은 똑같이 절반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절반을 이렇게 싹 잘라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를 준비해서 요거 싹 다 넣고, 좀 많이 좀 분리가 되긴 했는데 마늘은 싹 다 옮겨줬고요. 자, 저는 이 통마늘 이외에 요 알마늘 있죠? 알마늘도 한 10알 정도만 여기다 넣고 함께 구워주도록 할게요. 아니, 영상에서는 껍질이 있는 마늘 구웠는데 왜 넌 또 알마늘까지 왜 굽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알마늘까지 따로 굽는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15분간 에어프라이어로 깔끔하게 구워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프라이어 15분. 뾰로롱! 네, 이렇게 15분 지났고요. 이제 껍질째 있는 요 통마늘 반으로 자른 거 있죠? 요거 이따가 안성재 셰프님 끓이셨던 것처럼 라면에다 싹 다 넣어야 되니까는 이렇게 건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따로 굽기로 한 요 알마늘, 알마늘도 이렇게 따로 건져서 요거는 제가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또 브루스타! 뾰로롱! 네, 이렇게 브루스타 준비했고요. 바로 물이 끓고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구워놓은 껍질이 있는 통마늘 있잖아요? 여기다 싹 다 넣어주세요. 라면 물은 원래 정량의 이 종이컵 3컵이 들어가는데 안성재 셰프님은 여기다가 마늘을 넣고 조금 좀 끓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은 3컵 반 정도 넣어줄게요. 조금 더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렇게 끓으면 똑같이 라면 수프 싹 다 넣어주시고요. 건더기 수프도 싹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라면 면도 함께 싹 다 넣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마늘을 껍데기는 건져내고 알맹이만 이렇게 쏙쏙 발라내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되게 쉽게 하던데 저는 쉽게 되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건져내 줄게요. 알맹이만. 뜨거. 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껍질이 좀 사방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건져내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던가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건져내 줘야겠죠? 알이 좀 빠지게.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자, 이렇게 마늘은 알을 좀 최대한 빼가지고 건졌는데 껍데기가 조금 딸려 들어간 거 이렇게 좀 건져주시고 마늘은 좀 더 끓여줄게요. 자,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또 마늘을 삶다가 다시 여기다 이렇게 건진 다음에 으깨주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마늘 건져서 으깨주도록 할게요. 요 마늘을 으깨줘야지 국물이 더욱더 구수하고 풍미가 산다고 하니까요. 귀찮아도 마늘 좀 찾아낸 다음에 이렇게 다 건져낸 다음에,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요거 한번 맛을 봐야겠죠? 이렇게 건져서 이게 뭐지? 오, 라면이 되게 맛있는데요, 진짜? 안성재 셰프님이랑 그 백종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늘을 그냥 생마늘을 넣고서 함께 라면에 넣으면 이게 에릿맛이 나는데 이 마늘 구우면은 좀 고소해지잖아. 매운맛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 라면의 맛을 더욱더 깊고 고소하게 만든다는데, 오, 진짜 그런데요? 오, 이거 진짜 꿀팁인데? 그리고 나 이 백라면 오늘 처음 먹어봤거든요? 안성재 셰프님 라면 끓이는 거 보고 나도 처음 먹어봤는데 이 라면 자체가 맛있다, 이거. 라면이 맛이, 오,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거. 나는 거기 영상에서 보고 라면이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신라면보다 오히려 안 매운 것 같은데? 더 맛있어요 이거. 계속 먹게 되는데 이거? 국물까지 기가 막혀. 확실히 구운 마늘의 맛이 아주 라면의 맛을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저도 앞으로도 요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나도 먹을래. 응? 드신다고? 자, 다 드세요. 다 먹어. 근데 제가 이제 이 좀 안성재 셰프님이 끓여주신 이 미슐랭 3 스타일 마늘 라면을 제가 태클을 걸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요리에 대해서 진심이고 이러신 분들은 그 통마늘 껍질째 구워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통마늘 굽고 이렇게 하려면 일단 갖고 온 거 요거 보면은 요 끝부분에 흙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깨끗이 세척을 해야겠지. 그리고 세척도 세척인데 아까 마늘을 중간에 끓이다가 마늘을 또 빼내잖아.
있잖아. 근데 뜨거워 죽겠는데 그걸 또 이렇게 또 꺼내기가 좀 귀찮아요. 물론 안선재 셰프님은 되게 쉽게 쉽게 잘 하셨는데 저처럼 좀 귀차니즘이 있는 우리 또 누님 형님들, 또 쉽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누님 형님들은 아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오시기가 우리 안성재 셰프님의 미슐랭 3스타 이 라면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아까 준비한 구운 마늘 있죠? 자 그거 요렇게 준비하고요. 물론 껍데기에서도 좀 구수하고 맛있는 맛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또 그 껍데기를 또 씻는 것도 일이고 그것도 흙도 들어갈까봐 또 걱정되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요 알마늘만 그냥 깨끗이 씻어서 구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 세척의 번거로움도 해결하고 껍질과 마늘을 또 중간에 뜨거운 데서 이렇게 막 뺀다고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쉽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초포 준비해 주시면 더 좋아요. 초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 통마늘 싹 다 넣어줄게요. 싹 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마늘을 오랫동안 거기다 삶을 필요가 없게 바로 할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물 종이컵으로 3컵만 딱 넣어줍니다. 3컵. 그리고 그 안성재 셰프님은 이제 마늘을 라면에 넣고 끓이다가 요거를 또 알을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탁 이거 국자로 좀 다 으깨 주셨잖아요. 아 으깨는 것도 솔직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미 이거 구운 마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바로 갈아주면 됩니다. 갈아. 예, 다 됐어요. 이러면 따로 으깰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이 마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한번 구워서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또 넣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육수를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와 똑같이 자, 이렇게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으깬 거와 다름없는 구운 마늘 싹 갈은 거 싹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불 똑같이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프, 수프 먼저 여기다가 싹 다 넣어주세요. 자, 끓기 전에 한번 살짝 맛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 그 구운 마늘 그 특유의 들큰하면서 달큰한 그 맛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싹 갈리니까는 육수 자체를 굉장히 묵직하고 아주 구수하게 만들어요. 이거 진짜 안성재 셰프님이 말씀해주신 이 마늘 구운 거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생마늘 넣는 거랑 틀립니다.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라면 싹 넣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깜빡하고 대파를 빠뜨렸는데 대파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근데 대파를 안 넣어도 맛있었어요. 아까 충분히 맛있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바로 불 꺼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라면도 이제 맛을 봐야죠. 국물만 먼저 봐야겠다. 국물도 장난 아니었어요. 아까 중간에 아까 맛을 봤잖아. 제가 얼마 전에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고 영상 올린 적 있거든요. 저 스스로가 굉장히 수치스럽네요. 상대가 안 돼요. 역시 미슐랭 3스타가 괜히 3스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맛을 볼게요. 국물.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 진짜. 이게 어떻게 마늘 한번 부어서 넣었다고 이렇게 되지? 그냥 마늘 열 알 뭐 후라이팬에다 달달 볶던지 아니면 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한 20분 정도 싹 구운 다음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될 것 같아요. 맛도 막 뭐 알이거나 그 마늘 특유의 그 역한 향이 난다 이런 거 1도 없어. 미쳤다 진짜. 근데 위대한 발견인 것 같아요. 이 마늘 굽는 거 넣는다는 게.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걸 생각해냈지. 자 이렇게 하면은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님의 라면은 완성입니다. 진짜 앞으로는 저도 라면을 무조건 난 이렇게 끓여 먹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진짜로 이게 맛의 차이가 확 이렇게 느껴져. 그냥 예전에 제가 영상 모노라 했을 때는 그냥 약간의 차이 뭐 조금 더 낫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벌써 쉽게 그거예요. 맹물에다가 라면을 끓였냐 사골육수에다 라면을 끓였냐 그냥 요 정도의 이 강력한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안성재 셰프님처럼 이렇게 껍질 있는 거 뭐 이거 채로 쓰셔도 되지만은 조금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껍데기 없는 걸 구워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아, 충분히 맛이 좀 좋아요. 물론 뭐 안성재 셰프님의 오리지널보다는 맛이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의도하신 대로 구운 마늘로 맛을 쫙 올려주고 대신에 우리가 또 싫어하는 거 있잖아. 귀찮으면 확 줄여줬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미슐랭 3스타의 라면을 흉내내기에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진짜 각 잡고 뭐 안성재 셰프님의 진짜 마늘 라면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귀찮지만 셰프의 라면을 비슷하게 맛보실 분들은 지금처럼 만들어도 마늘 라면의 깊은 맛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리가 별게 없어요. 라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봐요. 별거 아닌 구운 마늘이 라면의 품격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려줬잖아. 그죠? 요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과 본질을 딱 잡아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오시기와 함께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요리 본질을 탐구해 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오시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성비 주방용품을 최저가로 공동 구매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인 가성비 주방용품 영상도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더욱더 즐거운 요리 생활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 심사위원을 맡으셨던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님의 마늘 라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오시기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시기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